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함양과 면학 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17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요리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요리교실의 유빈입니다. 요즘같이 찬 바람이 불면 따끈따끈한 군 고구마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제도 고구마를 먹었는데요. 요즘 마트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같이 구하기도 쉽고 맛있는 고구마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카페에서도 종종 사 먹는 음료인데요. 바로 고구마 라떼입니다. 집에서 라떼 같은 디저트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 전자레인지와 믹서기만 있다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 고구마 라떼의 재료는 라떼 한잔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고구마 2개, 고구마를 익힐 물 40ml, 황설탕 약간, 버터 반 숟가락, 라떼에 넣을 물 90ml, 우유 500ml와 토핑으로 올려줄 계피가루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계량이 어려우시다면 머그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재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치즈의 우린 어디에서나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마음 가져가줘요. 나 사랑할까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다음으로 이어서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시고 세로로 길게 고구마를 얇게 썰어주세요. 칼을 이용하실 때는 언제나 손 조심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얇게 자른 고구마와 준비한 고구마 익힘용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고구마를 믹서기에 옮겨 넣어주세요. 믹서기에 미리 준비해둔 황설탕, 우유, 물, 버터를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저는 1분 정도 갈아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식감에 맞춰서 믹서기에 가는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이제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고구마 라떼를 즐기시면 됩니다. 겨울이어도 차가운 음료가 좋으신 분은 컵에 얼음을 준비해서 아이스 고구마 라떼로 드시면 됩니다. 추운 날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컵에 완성된 고구마 라떼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주세요. 고구마 라떼 위에 계피가루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고구마 라떼 정말 맛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볼빨간사춘기의 별보러 갈래와 그레이의 스테이 더 나잇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위로 갈 듯
가져 멀어지려했어 봐도 네 옆에 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oh oh 미안해 처음부터 밀어줄 알았다면 내 맘의 기여를 항상 밀어넣을까 Every day you do so amazing Every single day11월 17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